안녕하세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신촌 맥주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신촌 맥주 축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액세서리나 향수 여러 노점들이 즐비해 있고요. 거리 공연도 한창 축제의 열기를 더해줍니다.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차 없는 거리에서 맥주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인 듯 합니다. 오늘이 첫날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22일까지 한다 하네요. 사람들이 많고 거리 공연 등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음식들은 거의 안주 위주의 음식들이 많아요. 신촌 차 없는 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맥주와 그리고 여러 안주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곳곳에 무대들이 많아서 맥주 즐기면서 공연도 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저는 후슐랭 가이드이기 때문에 거리 탐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건 뭔가요? 자, 오늘은 킬바사 소세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축제인 만큼 오늘을 즐겨보겠습니다. 폴란드 분이 직접 조리하니까 맛있겠죠? 그런데 소세지는 독일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비주얼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 음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국말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자, 아무튼 주문이 우선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확실히 매스에서 화사님의 후광에 빛을 보는 소세지답습니다. 원가도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킬바사는 한 가지 맛밖에 없고요. 소세지 세트를 시키면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트로 시켰습니다. 익는데 3-4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와, 비주얼은 진짜 먹음직합니다. 하나씩 시키면 6,000원이고 세트로는 19,000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과 뭐가 틀린지, 일단 두께에서 더 두꺼운 것 같았고요. 오늘 앞에서 바로 구워주시는데 조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눈의 즐거움도 주시네요. 자, 킬바사라는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폴란드어로 소세지라는 뜻입니다. 폴란드 소세지를 킬바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부르는 킬바사 소세지는 소세지 소세지네요. 이 뭔 개소리야! 야, 어찌됐든 그래서 킬바사의 원을 찾다 보니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 보통 맥주에 소세지 안주가 제격인데요. 일단은 제가 맥주를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나가서 촬영을 하느라고 낮술은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근데 시킨 지 꽤 됐는데 외국분들을 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봐요. 나오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조리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독일 소세지와 폴란드 소세지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킬바사는 조금 더 육즙이 더 많고요. 그리고 독일 소세지는 좀 담백한 편입니다. 일단 크기는 독일 소세지보다는 좀 큰 편입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 단계네요. 옆에서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하시던데 옆에서는 양다리를 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 근데 비주얼이 진짜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다리살도 맛은 정말 보장하죠. 근데 셰프님은 어디서 많이 뵌분 같아요. 아티산의 오너 셰프인 발트 셰프이신 듯 한데요. 제가 네이버를 찾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옆에 볶아놓은 야채를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주시고요. 다 구워지고 난 다음에 옆을 보시면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맛대로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와, 빵 두 개를 더 주셨네요. 테이크아웃을 하시려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접시해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접시가 좀 약한 재질이라서 들고 가시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한 분은 들어주시고 한 분은 영상 촬영하셔도 돼요. 플레이팅 된 비주얼을 보시면은 정말 비주얼 끝장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소스가 있기 때문에 마구 흔들어 주셔가지고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있는 소스 다 뿌렸습니다. 일단은 머스타드도 다 쭉 뿌려줬고요. 착착착착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폴란드 소세지, 길바사 소세지입니다. 받아오실 때는 꼭 나이프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크만 많이 가져와가지고 포크로 뜯었더니 좀 약간 비주얼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자, 맛은 비주얼에서 봤듯이 그 육즙이 입안에서 터지면서 그 풍미 가득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야채도 굉장히 잘 볶아져가지고 아삭거리는 식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맛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빵이나 맥주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도 맛있긴 한데 밥이나 빵, 탄수화물이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